노인을 공경하라, 젊은이들이여. 탈무드 중에서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이보다 젊은데요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며 벌써 노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그런 뒤 좀 더 나이를 먹게 되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 바지에 단추 잠그는 것을 자주 입게 되고 더 늙게 되면 바지에 단추 여는 것을 입게 된다. 이것은 유태인들의 유머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는 안정과 평화가 있다. 나이 먹은 노인의 잔소리는 아무리 많아도 조용하며 게다가 젊은이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인들이 특히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미 나쁜 행위를 했거나 그런 일들을 보여줄 만한 힘이 없어서이다. 어쨌든 악행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는 밝은 사회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이고 노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 노인을 공경한 자만이 자신이 나이 먹어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노년기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되리라. 경로 사상의 아름다운 윤리는 이렇듯 동서와 고금에 통하는 근본적인 인륜이다.